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간된 다시 아들을 키운다면의 저자 최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책 제목이 이제 다시 아들을 키운다면인데, 이 책은 이제 조금 아들을 내가 좀 잘못 키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잘못 키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아들을 다 키워버린 그런 엄마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에요. ING고, 지금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갑자기 그 변한 아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또 책을 내게 된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을 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뭐 있으셨나요, 좀?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책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아무튼 책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또 나름 재미가 있고, 또 이게 저희 아들한테도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아들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될 수도 있어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책을 쓰고 나서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엔 저희 아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고, 저희 아들은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이제 썼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출판이 이미 되고, 이제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니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 그냥 별 특별한 반응은 없고, 왜 썼냐고. 왜 썼냐?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냥 네 이야기를 좀 썼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근데 아무튼 진짜 저희 아들은 거의 약간 반응이 무반응. 아들 중학생인가요, 지금? 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중2병. 지금 딱 중2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해가지고, 이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애들 나오는 거,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애들 되게 귀엽고,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예쁨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약간 우리 아이가 예쁨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질문은 좀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쁨이 없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뻤고 지금도 예쁘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예쁠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저한테는 소중한 또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 예쁨이 사라지는 시기가 굳이 말하자면 언제냐고 하면 사춘기. 사춘기. 사춘기 때 아들이 이제 반항이 시작되고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저를 거의 적군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럼 사춘기의 그 반항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고, 대화를 안 하는 건가요? 네, 대화도 그러니까 사춘기가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지만 또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지고 말도 아주 싸납게 하고 방문도 꽝꽝 닫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매너 없이 그러니까 아무 매너 없이 그렇게 탁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사춘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좀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 아들한테 뭐 관심이나 어쨌든 호감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아이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싫고 말하기 싫다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들을 부르면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왜 불러? 약간 그런 자기 왜 귀찮게 하냐고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을 부르는 것조차도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러면 이제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좀 시작되더라고. 5학년 넘어가지고 이제 6학년 때막 절정을 이르면서 중2까지 지금도 이제 ING인데 그럼 혹시 그렇게 아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고 좀 차갑게 했을 때, 그 제일 처음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너무 슬펐어요. 진짜 눈물 났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아들이 저한테 저렇게 대답을 하지? 그리고 저를 째려보면서 진짜 너무 진짜 버릇없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다 고자질을 했죠. 아들이 했던 거를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 시기에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거나 이런 적 있으셨나요?
이제 저희 아들이 한 번 화가 나면은 네. 방 문을 닫혀버리면 이제 대화가 좀 힘들어요. 아, 아 그러면 그 화가 났다라는 거는 작가님이 뭔가 좀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그냥 화가 났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밥 먹으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아들한테 이제 뭐 국도 준비되고 네. 다 이제 됐으니까 그쵸, 그쵸. 밥 먹어 하면은 네. 지금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냐고.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배고프니까 이제 밥을 그쵸, 먹어야 밥대가 되니까 됐으니까. 밥대가 됐으니까요. 예. 아 근데 저희 아들은 자기가 지금 밥을 먹기 싫은데 밥을 먹으라고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 섭섭하죠 당연히. 네. 아, 그러면 이제 아들 지금 아들 하나 키우신 거잖아요. 네, 저 딱 아들 하나 있어요. 네. 그 이제 좀 딸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제가 어릴 때 네, 그 네. 저는 이제 그 3남매인데 네. 위에 오빠가 있고 오, 아래 남동생이 있고 네. 저만 이제 딸이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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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언니 동생이 없었어요. 여동생이. 근데 이제 제가 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남편도 남자, 우리 아들도 남자, 저만 또 네, 여자. 그쵸, 그쵸. 어, 정말 그러니까 성장할 때도 그 여자 형제 자매도 없었고 또 이제 딸이 없는데 근데 그 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옷도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커플 이렇게 막 이렇게 맨투맨 티도 같이 네. 입고 네. 뭐 그런다든지 또 어릴 때는 이제 그 애들 머리를 이렇게 따주거나 예쁘게 네, 그쵸, 그쵸. 또 예쁜 네. 드레스 입고 네. 이런 것도 나도 한번 딸이 있었으면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그 아들 뭐 친구 엄마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딸을 키우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지인도 예, 네.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딸을 키우는 거에 대한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나요? 어, 거기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거기도 어려움은 있는데 네, 네. 이제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았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약간 딸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그쵸, 그런 그쵸.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그 이제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 좀 나는 아들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나요? 아니 하시나요? 어 그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딸을 한번 키우고 싶다 생각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 반대가 잘 없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러는데 제 지인도 네.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진짜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네네네. 오히려 이제 딸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책에서 이제 엄마의 욕심을 버리면 아이가 보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엄마가 네. 이제 욕심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 엄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고 네. 또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네. 엄마는 이제 그게 이제 반 정도 있으면 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엄마는 생각을 하고 아이는 어 아까 내가 뭐 마셨는데 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는 아이한테 항상 기대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높게 네. 항상 그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개 가르쳐주면 어릴 때도 두 개를 알면 박수를 막 쳐주고 그런데 한 개 가르쳐줬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어, 너 누구 닮아가지고 이러냐고 이러면서 또 아이한테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가 잘하는 거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걸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저희 엄마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 못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참 고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네네. 약간 그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를 세팅을 해놓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을 가면 좋겠고, 네, 그쵸, 그쵸. 네네. 네.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쵸, 좋겠고, 이런 네, 거. 근데 그거는 진짜 엄마, 부모의 욕심이고, 아... 네. 아이가 진짜 거기 대학에 가길 원하는지, 그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는 진짜 아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지 진짜 아이가 보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엄마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목표만 바라보고 아이한테 거기까지 가게 만들려고 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사이로 그 성장해 가지 않을 것 같은 나중에는 뭔가 네. 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네. 작가님은 지금 아드님한테 갖고 있는 뭐 욕심이랄까 이런 게 뭐 성적 이런 건가요?
이제 지금은 학생이니까 네네.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면 좋죠. 공부를 잘하면 되게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공부를 꼭 잘해야 한다 요거는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네. 살아보니까 꼭 공부만이 꼭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그쵸, 예. 공부 물론 공부로 해서 네. 성공을 하는 그런 네. 케이스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네. 많이 있지만 또 공부 아니고서도 지금 주변을 보면은 잘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의외로 실제로 그래서 그쵸. 요즘은 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엄마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도 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좀 그래도 해야 된다.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아드님한테 별로 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네네네. 지금 이제 뭐 아들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서운한 부분들이란 것은 뭐 아들의 성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난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화를 낸다든지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부를 못해도 그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살갑고 그냥 좋게 해주는 그런 아들을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이런 걸 못하는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공부를 못해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버릇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지 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하나의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앞서가지고 사람이기 전에 공부만 잘하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공부 못해도 된다. 네.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작가님 그 아이를 완전 믿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내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또 생각 못했어요. 실은. 그리고 직업도 중간에 또 이렇게 또 바뀌는 바뀌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처음에 자기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직장 요즘은 평생 직장이 또 없듯이 이렇게 바뀌고 진짜 전혀 상상 못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 아이 자신도 그거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신도 모를 건데 저는 그 우리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조금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사춘기여서 좀 예민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조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 네네.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믿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시험 기간에 저번에 한번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게임을 하더라고요. 책에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다 했대요. 언제 했냐고 안 봤다고 이랬더니 학교에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냥 워워 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스렸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아들을 믿고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속상하긴 한데 그건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성적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믿고 싶고 이번 이제 2학기 때 본인이 좀 열심히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좀 성적을 좀 잘 내봐야겠다.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아들이 제가 막 공부하라고 닥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보통 이제 요즘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이제 좀 뭐 치맛바람이 센 학부모님들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맞아요.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케줄 관리도 다 하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거랑 좀 반대된다는 개념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약간 좀 너무 그럼 부모 입장에서 대체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지 않나요, 그럼? 아니죠.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치맛바람이라는 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거. 그 치맛바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거기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맛바람이란 그런 거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치맛바람은 아니고 그냥 치마. 당연히 엄마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자기 아이의 모든 스케줄이나 공부하는 모든 것들 다 당연히 관리하고 싶죠. 근데 관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긴장을 해요. 긴장하고 벌써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의 어떤 그 밑바탕에 항상 저는 아이가 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아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엄마인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죠.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뭘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엄마는 이제 노터치. 노터치. 그냥 신경 안 자기 좋겠다. 일에 신경을 꺼라.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게임도 내가 알아서 하고 친구랑 노는 것도 알아서 내가 처신을 잘할 테니 엄마는 상관을 마라 이런 식이에요. 약간 근데 아직은 좀 어리잖아요. 또 중학교 그쵸, 2학년이니까 그쵸. 어리긴 한데 그래도 약간 또 듬직한 면도 있기는 해요. 어리면서도 왜냐면 아직까지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어요. 실은 뭐 이렇게 뭐 가출을 해가지고 엄마를 진짜 속상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무슨 싸움을 하고 돌아다녔다든지 진짜 좀 스케일이 큰 약간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말썽을 안 피워서 제가 조금 좀 아들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자신의 아이의 뭔가 그릇 같은 게 보이나? 그릇의 크기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릇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네네. 지금 아이들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그것을 그릇으로 비교를 하자면 진짜 지금 우리 아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지금 작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들은 머리가 컸다고 자기들도 뭐 우리는 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네네. 아직은 작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돼도 자기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이런 말 하고 밥 먹었니 오히려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없이 작고 자식은 항상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 아이가 또 마냥 계속 그릇이 이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도자기 빚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도자기 커지죠.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커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커질 거라고. 지금은 작고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지만 점점 그 그릇이 커질 거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제 그 아들의 그런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욕심을 다 내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욕심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언제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중간고사야? 기말고사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럼 공부해야겠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문제집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일단 학원에서 이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다 하긴 하는데 혹시 별도로 뭐 엄마가 뭐 이렇게 뭐 문제집 필요한 거 사줘야 될 거 있어? 이 정도로 물어보면 뭐 있으면은 이야기하고 없으면 그냥 학원에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기간에는 뭐 이제 간식을 넣어주고 이제 넣어주고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스트레스는 안 주는 편이에요. 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만이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예요. 맞아요. 그 성적 나오는 성적과 상관없이. 성적이 이제 너무 안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개입을 해야겠죠. 근데 완전 안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또 마음이 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저도 이제 네. 마음이 급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중간 정도 이상을 이렇게 하니까 공부는 안 해요. 실은 정말 제가 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 시험 기간에 네. 게임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했는데 자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결과를 나오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는 나오더라고요.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작가님도 아까 뭐 인터뷰 답변으로 네네. 공부가 그렇게 뭐 인생에서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부가 이제 뭐 그렇게 뭐 살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만큼 크게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쨌거나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공부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뭐 대학교 이제 이런데 근데 아이가 그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네. 그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네.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네. 그 시간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네.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그쵸, 그쵸. 그 잘하는 애한테는 약간 아이들 스스로도 쟤는 너무 잘해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너무 못해버리면 네네네.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너무 못하는 아이들을 놀리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건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게 또 어떤 뭐 한편으로 뭐 왕따가 네, 되는 따돌림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평균은 해야 된다. 평균. 네네네. 저도 평균 네. 정도 했고 네. 그 당시에 뭐 부부 관계도 좋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니까 그 공부만 너무 가버리면 다른 거는 성격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고 버릇이 없어도 그쵸, 상관이 그쵸, 없고 예, 공부만 그쵸. 잘하면 예.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작가님은 지금 뭐 그냥 공부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뭐 1등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평균 정도를 하면서 그 시기에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러신 것 같은데 네네네. 남편분하고 이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제가 그러니까 네. 저희 남편은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그냥 모범생 조용한 그냥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잘한 모범생은 아니었고요. 네, 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공부를 잘했다고.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공부 잘한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부를 되게 잘했고 네.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상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네.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상장도 네.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네. 그 받은 상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라는 거를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뭐 다 장학금 받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네. 입학할 때부터 아예 4년 장학금을 약속받고 들어간 뭐 그런 그러니까 엄청 잘했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 공부에 대해서 아주 간섭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네네. 왜냐면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네. 아들도 잘해야 된다. 네. 약간 그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 아들한테 그쵸, 너도 의사가 돼야 된다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변호사 집안이면 이런 거.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아들한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뭔가 푸시를 할 줄 알았는데 좀 놀랐어요. 저희 신랑도 저하고 약간 비슷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마인드를 저는 나중에 자식을 키우면 그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키우면 별로 공부에 대해서 막 닥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는 있었어요 실은. 근데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하길래 너무 고마웠어요 실은. 한쪽에서 저희 남편이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이렇게 안 하면은 그 다툼이 일어나면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네.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렇죠. 싸우면은 집안 분위기가 진짜 진짜 험해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의외로 그렇게 푸시를 안 하고 아들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때는 그렇게 게임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때 또 공부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놀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관이 같아가지고 교육관이 그래서 조금 다행이에요.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뭔가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는 거에서 이제 약간 좀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남편분은 아예 노터치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좀 뭐 문제의식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 남편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네. 또 아침에 출근하고 네, 밤 늦게 그쵸, 오고 그쵸. 이제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는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는 아, 못하고 네, 네. 밤에 퇴근해서 오면 네. 아이가 거의 이제 공부나 이런 건 거의 끝나 있는 그쵸, 상태죠. 그쵸, 그쵸. 거의 쉬고 있는 상태 그쵸, 때 그쵸. 이제 그때 오니까 그러면 그냥 저희 남편은 그냥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꼬치꼬치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의외로 저희 남편이 좀 다정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의외로 막 잘 안아주고 이렇게 아, 저희 아들 별명이 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말고 이제 별명을 따로 부르는데 저희 아들 별명이 개똥인데 오면은 개똥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사이가 엄청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의외더라고 의외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오늘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막 물어보면 저희 아들 아 저리가 막 이래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다정하게 아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저 너무 흐뭇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좋아요. 예, 저랑 같이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그래도 그 자녀 교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갈등은 없으시네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갈등이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책이 엄마표 영어 교육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엄마표 영어 교육 책은 이거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일단. 아, 이제 엄마표 영어는 제가 그 이제 아이들을 가리킨 경력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을 이제 10년 이상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리켜 보니까 그 엄마들이 실제로 집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즐겁게 가리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영어에 대한 그런 기초를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됐고 그럼 아이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강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리키는 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은 또 약간 약간 그 자기가 그 직업이니까 가족들을 가르치는 거 어렵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직업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내 아이는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소스나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이제 뭐 영어 CD라든지 뭐 영어 동화 아니면 이제 저희는 깐난이 때부터 깐난 아기 때부터 제가 영어 이제 노래 이런 거는 항상 틀어놨어요. 잠잘 때도 조그만하게 틀어놓고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글자도 모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동화책도 한 번씩 읽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화책도 읽어준다든지 근데 제가 그 진짜 열정적인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지극히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 아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반전이 뭐냐면 저희 아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영어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영어 학원 가는 거는 조금 약간 속 끌려가듯이 이제 가야 돼 하면서 가는데 수학은 되게 좋아요. 그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의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그 영어 교육에 대한 그 과열이라고 그 교육이 되게 뜨겁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건? 좀 영어 교육에 대한 뭐 작가님이 보시는 뭐 올바른 영어 교육 아니면 영어 교육 현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그 영어 독서 클럽을 그 아이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영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영어 시간 너무 재미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러면 선생님이랑 공부할 땐 어때? 이제 제가 자동으로 바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했더니 저는 선생님하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이 학교에서는 그냥 그 흥미와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한 채 아이들의 재미나 그런 관심은 배제한 채 이제 무조건 단어를 외우게 한대요. 단어만. 그쵸, 오늘 몇 개 외워오라고 이제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뭐 몇 개를 주고 외워봐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외워야 되고 당연히 그거를 받아쓰기를 하면 맞춰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약간 그 속에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과정. 과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수업을 할 때 이 단어를 배우더라도 게임을 한다든지 그 속에 그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기억하더라도 내가 아 맞아 그때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게임에서 맞아 그거지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단편적일지는 모르는데 약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까지도 너무 그렇게 그냥 너무 주입식으로만 하니까 아이들이 솔직히 그 연관 없이 외워버리는 것들은 기억이 금방 그쵸, 사라지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약간 연관이 있는 어떤 이야기에서 본 단어는 아 맞아 그 주인공이 맞아 그걸 먹었지 맞아 그게 그거야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제 너무 우리나라 수업 이제 영어 공부는 약간 주입식이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성적 잘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교육 시장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영어 사교육 시장 어때요? 저 때는 그냥 뭐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건 없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고 그냥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뭐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 맞춰서 그냥 학원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이게? 뜨겁죠.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을 안 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부터 하죠. 저희도 유치원생들이 있어요. 영어 수업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현재. 근데 있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시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영어 유치원 보내시고 정말 그 동네에 보면 학원이 영어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고 근데 엄마들이 안 다니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부터 그쵸. 다른 아이들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불안해 하는 그 마음이 더 연령대가 아무튼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훨씬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엄마 앞에 영어를 이제 책도 쓰시고 하셨던 입장에서 그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그 어릴 때 그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집에서 충분히 뭐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취약 전이나 초등 저학년은 대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엄마 앞에 영어 공부를 썼던 거고 그 왜냐면 그 취약 전 우리 친구들이나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의 말을 일단은 잘 들어요. 그때는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파벳을 알려줘도 엄마가 알려준 알파벳이 최고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그쵸. 엄마가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그런 아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도 이제 자신이 없으신 거죠. 이제 일반 평범 어머니들은 요즘에 이제 다들 다 대학 졸업하셨지만 그래도 영어는 약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약간 그런 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단은 사교육 현장으로 더 많이 보내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엄마표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은 어디까지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알파벳이랑 처음에 이제 알파벳을 하고 뭐 파닉스도 어느 정도 하고 아주 쉬운 동화책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게 되더라도 아이가 충분히 고학년이 되면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고학년부터 또 문법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아주 쉬운 거는 기초를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영역들을 어머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사춘기 아들과 이제 함께 지내면 느낀 뭐 이런 얘기들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네.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농부의 마음이라고 이제 제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 농부가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을 그 농부는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릴 때 지켜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날마다 가서 이렇게 뒤적거리거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나 이렇게 하는 농부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지금 당장에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이를 닥달한다고 해서 아이가 꼭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그 저는 이제 사이가 항상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서로 관계가 중요하고 일단 공부도 잘하면 거기에 보너스. 공부를 잘하는 거 저는 항상 그거는 플러스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잘 자라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큰 문제잖아요. 저출산이 지금 갈수록 진짜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한 명밖에 낳지 않았고 결혼하실 거죠? 해야죠. 자녀도 낳으실 거죠? 근데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하시면 되게 많고 제 친구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도. 그래서 이게 저출산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을 하면 그 일단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고 또 자녀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요즘 또 그 젊으신 분들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내가 과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쵸.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뭐 환갑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그런 거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럼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그냥 둘만 살고 싶다. 그냥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많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 그런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까 사교육도 이야기했지만 사교육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사교육 비용이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복합적이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약간 출산이나 아이를 낳는 거는 더 꺼려하고 그냥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까지 놓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그 내가 그 저희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나를 닮은 그런 2세가 나오면 너무 신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그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있어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약간 그거를 좀 망설이고 있지 않나.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은 어떤 것도 비교하기가 좀 힘든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자녀를 안 낳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결혼하면 무조건 낳는다. 무조건 낳는다. 그럼 이제 수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를 처음에는 3명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낳을 때 거의 저가 이제 저세상 갈 뻔했어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낳아가지고 그 일단 여자들이 정말 아이 낳을 때 그러니까 쉽게 낳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힘들게 낳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게 낳으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저희 남편하고 세 명은 낳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명 낳고 저희 신랑이 호랍이 될 뻔해가지고 저희 신랑 호랍이 될 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명밖에 그 낳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아들 얼굴 닮은 아들의 그 머리만 긴 딸이 한 명 있으면 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씩 저희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자녀를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키우셨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 양육비 많이 들어요? 어때요?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사교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네다섯 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한 명이서. 그러면 그 집에 그 아이가 두 명 정도 있으면 일단 공교육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사교육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많이 들어. 대학교 때 또 이제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교육비인 건가요? 딴 건 뭐 들어갈 게 없나요? 뭐
듣는 뭐 그냥 듣는 얘기는 뭐 분유가 뭐 기저귀 또 비싸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어릴 때요? 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 예. 어릴 때 맞아요 어릴 때도 네. 그쵸 기저귀 분유 이런 거는 그쵸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그것도 엄청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어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게 엄청난 부담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엄마들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우리 아이는 최고니까 네. 최고를 줘야 된다 아,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명품 위주로 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라인이 근데 그 그냥 평범하게 가신 엄마들이 계시고 그냥 검소하게 가신 엄마들이 계시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약간 명품 라인으로 나는 정말 우리 아이를 최고로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네. 키워야겠다 하면 허리가 이제 휘어지는 그쵸, 거죠. 뭐, 네, 휘어지는 뭐, 거고. 근데 이게 엄마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이제 어떻게 나는 어떻게 키울 네. 건가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품 라인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분유, 평범한 기저귀, 네네. 평범한 물티슈 그냥 이런 거 썼기 때문에 그냥 남들하고 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사교육비가 가장 큰 그거네요, 부담이. 그렇죠, 그렇죠. 사교육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이제 학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교육 안 시킬 거야 이런 엄마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중에 드물긴 한데 네,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 아이를 학원에 다니다가 끊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냥 우리 아이는 학원에 안 가도 네. 이렇게 그냥 요즘 인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 그쵸. 또 자율적으로 또 자기주도로 네. 하는 아이들이 드물긴 한데 그런 네.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네, 네. 지금 학벌은 이제 그냥 네. 필요 없다. 네, 네. 그게 뭐 밥 먹여 주는 네.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이 공감은 되고 있지만 네. 현실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학원 그 사교육을 안 가는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변에서도. 네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하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네,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네, 이걸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니? 네.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이게 약간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도 당장에 아들이 사교육을 안 하면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쵸, 그쵸, 불안한 그쵸, 마음이 그쵸, 들어요. 그쵸, 실은 그쵸, 한편으로 믿지만 그래도 약간 보내고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조금 못 믿는 것도 있다.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좀 나와주면은 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 갖고 또 이제 작가님 뒤로 이제 많은 이제 신혼부부와 네네네.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교육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진짜 절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교육비 쿠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네, 너무 좋아요. 그럼 한 달 얼마 정도 지원해주면 이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딱 금액을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고 작가님 기준에서 그냥 난 이 정도 받으면은 아이를 둘, 셋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자녀분도 네네. 안 낳으신 거지만 네네네네. 그런 다른 이유지만 예. 금액을 예. 그거 이거는 자기 예, 저희 작가님 바람으로? 기준 작가님 바람으로 저희 그냥. 바람으로 예. 그래도 이제 한 50 이상은 한 달에 50 정도? 50 이상 이제 100까지는 좀 심하고요. 네네네. 좀 그거는 좀 국가에서 그건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최대한 약간 그 혜택을 많이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녀 키우는데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자식을 안 가리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쿠폰 그거 너무 좋은데 사교육 쿠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뭐 두 자녀 세 자녀 뭐 네. 하면 이렇게 네. 뭐 많이 지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지원해주면 좋고 감사한 일인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약간 미미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쿠폰이 마음에 드네요. 아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아이를 세 명 낳으면은 세 번째 아이는 뭐 대학 등록금 그렇게 대준다든지 네네, 맞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를 낳으려는 부모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긴 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네네. 근데 세 명을 낳았는데 한 명을 또 낳아가지고 하면 그 이전에 네 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왜 네 명? 아, 세 명을 낳으면 한 명을 세 번째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는 네.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아이까지 낳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에. 그러면 세 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아이부터 무조건 첫 아이부터. 네. 그래서 무조건 네. 그 대학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그냥 그 약간 성적이 되면 네네. 그 교육비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하면 자기가 성적을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어. 가기만 하면 그 학비는 진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좀 이거는 저의 아니, 너무 뭐, 아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선진국이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예. 독일이나 예. 이런 데는 예. 이렇게 대학도 무료로 그쵸, 예. 하니까 뭐, 예. 그 아이들도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만족감도 높고 부모도 부담이 없고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더 그게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직 좀 우리나라는 무리인가요? 네. 아직은 뭐.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사춘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제가 주변에 보니까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저희 집 아들만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심한 친구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나 약물 치료까지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치료받는 그런 가정들도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아들하고 이런 상황들을 그 사춘기 그 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고 이 반항하는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지나갈 거고 뭐 누구에게나 그 시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컸을 때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고 이 안개 속을 나올 거니까 저희가 어른이니까 어른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냥 달리면서 저희가 속이 조금 상하고 문드러질지라도 그래서 아이를 지켜보고 믿어주면 제가 봤을 땐 그 터널을 지나오면 다시 웃으면서 사이좋은 엄마, 사이좋은 아빠 우리 아이하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네. 네네.